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중3국어 2학기 천재가 2-1단원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원에는 왜 속도를 고민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글이 논설문, 주장하는 글이 실려 있는데 택배기사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통해서 속도를 지나치게 중요시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고 작은 불편은 받아들일 줄 아는 소비자가 되자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제목을 의문문으로 제시하여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문으로 제시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였고 가장 중요한 귀납과 연역을 사용하였습니다. 귀납과 연역을 사용한 부분을 여기서 정리된 부분으로 확인해 보면 귀납은 핵심 내용이 뒤에, 즉 소전제를 통해서 대전제 결론을 뒤에 내는 것인데 본론 1에서 본론 2에서 본론 3에서 이렇게 세부 내용들을 통해서 이러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귀납이라고 하고 연역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에 있습니다. 여기 있죠. 모든 노동자는 바람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이 대전제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 귀납은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보편적인 명제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논증이고 연역은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개별적인 사실이나 좀더 특수한 다른 원리를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추는 두 대상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논증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시 글의 짜임을 한번 보시면 서론에서는 배달 속도는 무조건 빠른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세태 문제를 제기하고 본론에서는 빠른 속도를 강요하는 배달 구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정해진 배송 시간을 지키려고 택배 기사들이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다. 택배 시장의 규모는 커졌지만 택배 기사들의 수입은 달라지지 않았다. 택배 기사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처해 있다. 그래서 결론, 속도를 지나치게 중요시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고 작은 불편은 받아들일 줄 아는 소비자가 되기를 당부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 보시면 이러한 연역과 귀납을 활용한 문제들도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 교과서 수록되어 있는 글, 그래서 한번 내용일치 확인해 보실래요? 답은 4번이죠. 해당 업종의 규모가 커지면 실제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입도 늘어나야 되는데, 실제로 늘어나지 않았다. 라고 한 거지, 줄어들게 마련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